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산과 기강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산과 기강을 얻어듣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창원에서 지금 이 산과 기강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인 뿐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출가한 스님들은 강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혹은 재가자들도 이 선가기감을 가르치는 곳이 전국에 아마 혹몇 군데가 있을까 합니다만 많지가 않아요. 이 다섯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재가자가 선가기감 공부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산중 산내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오고, 또 여러분들은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인연이 치중해서 이 시간에 산과기감을 공부하는 거지 공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을 정말 이 창원 일대, 마산 일대에 이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줄 안다면은 굉장히 이 시간이 보람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선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문은 유전일심법하고 선문은 유전견성법이니라. 선교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교문, 교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마음법을 전했고, 마음법을 전하는데 팔만 대장경을 설하셨어. 그래서 화엄경 개송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개송이.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엄경의 제1 개송이 생각이 나나요? 예,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 마음으로 지어간다. 근데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화엄경의 글자 수가 10조 9만 5048자야. 스님네들이 1년 동안 화엄경을 배우는데 80화엄이라 그래. 화엄경 책만 해도 80권이라고 해서 80화엄이야. 그러니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하셨고 혹은 45년이라고 하는데 이 45년간 설법하신 내용이 다이 마음법, 이한 물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교문이 오직 일심법, 한 마음을 전했다. 교문은 그렇게 벌려가지고. 선문은 견성법을 전했다. 선문은 유전견성법이라. 성품을 보아서 바로 부처가 되게 하는 법을 전한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은 이심전심이라고 그랬죠. 선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개성으로 할때 직지인심견성성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선을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한 물건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어. 근데 부처님은 이한 물건이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셨다 그런 얘기예요. 수행을 하고 깨닫고 이한 물건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 근데 암만 있다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
즉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 이한 물건을 못 보고 괴로워하는 것은 네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괴로워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고진멸도를 말씀하신 거고. 응? 또 그것도 모르니까 12인연법을 해. 너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중생계에 끝없이 윤회를 하지만 그 인연을 끊고 본 마음을 봐라. 인연을 짓기 이전에 그본 마음을 봐라. 여러분들, 여기 부부가 많이 왔지만 부부 만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남편이 있었어? 예? 자식을 낳아서 이게 내 자식이다 그러긴 하지만은 뭐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내 마음에 있기나 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인연 따라 나타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인연을 지어서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하룻밤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이 남자가 좋다라고 그러는. 만나지 않았으면 이 남자를 봐도 생전 뭐 좋아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자꾸 마음을 그리로 쓰니까, 그게 인연법이야. 몸도 인연 따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인연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 마음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내 본래 성품에 그런 것이 번뇌가 없었고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게 본래 없었다. 그본 성품, 깨끗한 마음, 그게 곧 부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선에서는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그 보는 방법을 이제 화두라는 거를 통해서 가리키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부처를 가르쳐 주긴 하겠는데, 너 믿겠느냐? 해가가 찾아와서 눈밭에 스님 불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불법을 그런단 말이에요. 쳐다도 보지도 않고. 불법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도 문 밖에 나가면 중생 노릇하느라고 이게 기 하나 있냔 말이에요. 부처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야. 깨달아야지 돼. 그래서 해가 대사가 와서 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하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믿겠느냐?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팔을 딱 끊어 바치니까 그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팔을 끊어 바칠 수 있는 만큼의 신심이 있어야지 돼. 이 몸을 죽어도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 신심이 있어야 비로소 깨닫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일본망구야.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각고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 해야 힘들죠. 그러니까 팔을 끊어 바쳐서 아이고 하야 하는데도 그래 네가 구하는 법이 뭐냐?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응 그래 내가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 편케 해주면 가져와라. 편안케 해줄게. 아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응 그래 그럼 편안해졌지. 불편한 마음이 없으면 편안해진 거야. 이 말을 해가 대사는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그 말을. 본래 내 마음에 번뇌가 없었다 그래도 번뇌를 자꾸 쫓아가거든. 번뇌를 쫓아가. 본래 마음에 부가 내게 아니다라고 그래도 자꾸 그것만 쫓아가. 물론 돈을 벌어야지. 벌긴 버는데 그게 본래 내거 아닌 줄 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쓰기 위해서 번단 말이야.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보살의 일체 중생 음료시 보시하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벌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누차하는데, 어쨌든, 교예문은 한 마음법을 전했고, 선문은 곧바로 성품을 보아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성품은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그 본성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본래 성품은. 그렇겠죠? 부처님이 부처님 되기 이전,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이전 본 마음, 그 마음도 일으키기 이전 본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장가 가기 이전,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한그 마음 일으키기 이전 마음은 부처님이나 나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본 성품. 그 마음을 봐라, 그러니까.
연이나 재불 선경은 선분별 제법하고 후설 필경공하니 그러나 모든 부처님은 경을 설하는데 모든 부처님은 경을 설하는데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셨고 재불 설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경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한경, 금강경, 법화경이 다 각각 달리 했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설법했다 그래서 분별을 했다라 그러는 거야. 응? 금강경 잘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저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 그래서 아미타경이 생기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관음경, 보문품경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능히 설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는 금강경을 반야경을 설해서 네가 본래 공한 거다라 그래서 공을 나중에 설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경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고 후설 필경공 하야 하되 뒤에는 마침내 공을 설했다. 필경은 마침내 그런 얘기야. 그렇죠. 이제 아한경이라든가 이런 건 고진멸도를 설하고 12인연법을 설하고 팔정도를 설하고 37조도품을 설하고 이렇게 쭉 다 설했는데 그렇게 닦아야만 네가 성불을 한다 그랬는데 반야심경에는 어떻게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은 그저 아상인상 일체 상만 떠나면 네가 곧 부처다. 일체 상만 떠나면 곧 네가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반야경에서는 그리 얘기를 했죠. 네 일체 재상 증명재불 상만 떠나면 네가 부처단 말이야. 왜? 본래 상이 상이 아니야. 범소유상 계시 호망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거라. 여러분들 원각경 보안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방편을 쓰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각경 보안장에서도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계를 의지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되 마침내 이 환아인 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개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열반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개 안 지키는 걸 미워할 필요도 없다. 왜? 저와 내가 같으니까. 이런 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우리 보살님들 어렵지만은 그냥 이렇게 드러나요. 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청경은 경을 듣는 것은 유경이 지연, 귀에 스치는 인연이 있고 따라 기뻐하는 복이 있대. 그러니까 모르면 빙그레 웃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은 따라 기뻐하는 복이 생긴대. 그게 요 내용 중에 나와 뒤에 이제. 몰라도 웃으면서 들으셔. 모든 부처님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고 뒤에 마침내 공을 설하셨고 부처님이 설한 겁니다. 조사식구는 조사가 보여준 개송은 제가 가끔 개송을 읽어드리죠. 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가 보여준 개송은 자치가 의지에서 끊어져 그냥 앞뒤 다 거두절미를 하고 곧바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부처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즉심즉불이다. 이래. 부처가 뭡니까?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즉심즉불이다. 한문으로 곧즉자. 곧 마음이 부처다. 이걸 즉심즉불인데 이걸 한문을 몰라서 못 알아들었어. 집신이 불이다. 즉심이 불이다. 이렇게 돼. 즉심시 불이다. 이게 이제 그렇거든?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신이 불이다. 왜냐면 집신이 불이다라는 건 쉽거든. 즉심시불. 그러니까
직심시불, 이건 경상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집신이 불이다. 집신이 불이다. 집신이 어째서 집신이 불이라고 그랬을까? 집신이 어째서 불이라고 그랬을까? 집신이 어째서 불이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라는 걸 깨달았어. 마음이 부처인데 어째 집신이 불이라고 했을까? 마음이 부처인데 한 거를 한문으로 옮기면 즉심즉불이야. 집신이 불이라고 해도 일구월심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와 같이 간절히 하게 돼서 번뇌가 끊어지면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게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야. 조사가 보여준 식구는 자취가 의지에서 끊어져서, 의지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 내 의지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내 의지로는 알 수가 없어. 의지가 끊어졌어. 의지가 끊어져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나서 이치가 곧바로 마음이 부처야 하고 아주 곧바로 가리키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나니라.